오늘의 웹진 주요 마립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디스코 엘리시움 개발사가 SF와 공간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모집한다. 펑크 개발사 스튜디오 자움이 디스코 엘리시움 후속작을 위해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담긴 디테일은 스튜디오의 다음 프로젝트에 관해 약간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컨셉 아티스트, 리드 환경 아티스트 등등을 모집 중인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두 아티스트 채용 공고 모두 SF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환경 컨셉 아티스트 모집 항목에서는 새로운 세상과 공간이란 말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재밌게도 지원자들은 이 세상 만물에는 철학에서 꿈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만 한다는 조건도 있군요. 이 채용 공고만 보면 자운 스튜디오가 차기작에서 디스코 엘리시움의 20세기 중반 역사 무대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디스코 엘리시움 서브레딧 유저 더 프랭크가 지적한 것처럼 개발진은 디스코 엘리시움의 무대를 정교하게 세우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그 무대는 리드 작가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제작진은 앞으로도 계속 그 무대를 활용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채용 공고에서 언급한 새로운 세상은 디스코 엘리시움 세계관 내에 다른 장소를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높죠. SF와 비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언급은 환경 제작에 있어 상상력과 창조성이 넘치는 인재를 모집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SF가 언급됐다고 해서 꼭 게임이 문자 그대로 SF 우주공간 같은 걸 배경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예상을 깨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직자에게 SF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 건 디자인 철학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혹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디스코 엘리시움이 이미 SF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 세상 만물에는 철학이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인용한 겁니다. 구직자에게 그 말을 이해할 걸 조건으로 내걸다니 자음 스튜디오답죠. 디스코 엘리시움 차기작이 원작과 세팅에서 급진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리드 작가 로버트 쿠르비치의 2020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쿠르비치는 웹진 게임스팟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차기작에서 하고 싶은 건 발더스 게이트 2가 발더스 게이트 1을 기반으로 이룬 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디스코 엘리시움이 정립한 TRPG스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기작에선 더 밀도 높은 시나리오를 선보이고 싶다는 거죠. 원작에서 정립한 생각 캐비넷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로 확장하고요. 디스코 엘리시움의 피지컬 에디션에도 스튜디오의 다음 작품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 담긴 책에서 개발진은 우린 여러분에게 엘리시움 세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만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도입부에 불과한지는 아직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이 우리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내줬으므로 우리 역시 잼록이라는 곳과 다른 지역들도 선보이길 바란다고 말했었군요.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자음 스튜디오의 차기작은 여전히 디스코 엘리시움 세팅과 매우 가까운 직접적 후속작이 될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환경 디자이너 채용 공고에 보면 아키텍처와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큰 도시구역인 잼록이 다음 게임의 무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잼록은 원작 무대인 마르티네이지에 인접한 장소죠. 이번 채용 공고에서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자음 스튜디오의 다음 게임은 언리얼 엔진 5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반면 디스코 엘리시움은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 교체로 디스코 엘리시움 후속작은 스타일과 메카닉에 관해 흥미로운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직 언리얼 엔진으로 아이소메트릭 시점과 프리렌더링된 백그라운드가 특징인 인피니티 엔진 스타일을 구현한 게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언리얼 엔진은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은 뽐내왔어도 거의 풀 3D 환경 분야에서 활약했죠. 그렇다면 자음 스튜디오는 디스코 엘리시움의 독특한 아트 스타일을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와 같은 풀 3D 아이소메트릭 스타일로 바꾸려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 게임 전체를 풀 3D 환경으로 바꾸려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CRPG 선배 개발사인 트로이커와 옵시디언이 그걸 시도해 경이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으니까요. 두 스튜디오 모두 현재까지 가장 컬트적 팬층을 거느린 게임은 1인칭 시점 풀 3D RPG인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와 폴아웃 뉴베가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만한 디테일은 자움 스튜디오가 팝매직 관련 채용 공고도 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풀게임, 애드온,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컨텐츠로 수익 흐름을 최대화하고 다변화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라이브 서비스란 언급이 기사 글쓴이에게도 그렇고 여러 유저들에게도 그렇고 공포스러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마 자움 스튜디오가 디스코 엘리시움 갖고 데스티니를 만들려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대체 라이브 서비스는 뭘 언급한 걸까요? 기껏해야 다크소울식 비동기 멀티플레이어 정도일 거라는 희망찬 전망부터 자음이 다른 스튜디오들처럼 돈에 미쳐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추측은 무성하지만 아직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느 쪽이건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자음 스튜디오가 꽤나 큰 뭔가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뭔지 몹시 기다려진다네요.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블리자드가 오버워치2에 5만원이 넘는 스킨을 고려 중이다. 오버워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블리자드가 오버워치2에 비싼 과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한 항목은 45달러짜리 스킨을 구매할 의향이 있냐고 묻고 있군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꼭 게임에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부디 블리자드가 오버워치2에서 비싼 과금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군요. 이 소식을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난 여전히 사람들이 스킨 하나에 그토록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발로란트만 봐도 엄청나게 비싼 가상의 코스메틱에 돈을 쓴 사람들이 많다네요. 유저 메탈은 무서운 건 개발사들은 이걸 소액 결제라 부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다액 결제라 불러야 마땅한데 말이죠. 이미 게임판 탐욕은 통제를 벗어났고 지속 가능한 레벨을 지나쳤으며 변화 없이 이 속도로 계속하면 언젠가 또 다른 게임판 추락 사태가 벌어질 거라 글쓴이는 예상했습니다. 유저 미스텍스는 도타2와 카스 그룹에서는 수십 달러가 아니라 수천 달러짜리 코스메틱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 스킨들은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네요. 유저 디스 어그리는 디아블로 이모탈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단 두 달 만에 1억 달러를 벌었다면서요. 그런 게임에 돈 안 쓰는 사람이 100명 있을 때 한쪽에는 일주일에만 수천 달러씩 쓰는 사람이 한 명씩 꼭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바로 그 사람들은 돈을 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용한다는 사실이 슬픈 파트라고 하네요. 유저 내지는 난 소액 결제를 못 견디는 사람이지만 그것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에게는 5만원 스킨은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게이머 걸은 난 그걸 줄곧 싫어했지만 이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한 게임에만 수많은 시간을 쏟는다면서요. 만일 5년 동안 단 하나의 프리투플레이 게임만 수천 시간씩 한다면 그 게임에 수십만원씩 쏟는다 해서 그리 나쁜 건 아니라네요. 유저 모니는 그냥 그 돈으로 현실의 옷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다글라는 게임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현생을 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디스코 엘리시움 레딧입니다. 여러분에게 디스코 엘리시움은 환상이었나요? 쓰레기였나요? 그에 따른 다음 게임 추천 가이드. 디스코 엘리시움을 끝마치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한 레딧 유저가 어떤 감상이 들었냐에 따라 게임을 추천하는 반농담 반진단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디스코 엘리시움의 대화가 너무 좋았을 수 있습니다. 대사들이 하나같이 잘 쓰여졌고 NPC들이 진짜 사람같이 느껴지는 게 제일 좋았던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한 추천작은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 블러드 라인즈입니다. 블러드 라인즈도 디스코 엘리시움처럼 무척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NPC 상호작용은 탁월합니다. 또한 각 주요 NPC들의 성우 연기는 역대급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얼굴 애니메이션도 옛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실감나고요. 근데 발코니에서 담배 피는 걸 너무나 사랑하고 내 내면의 자아를 미친듯이 발견하고 싶으며 심지어 호모섹슈얼 언더그라운드도 탐구하고 싶으면 다시 디스코 엘리시움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네요. 디스코 엘리시움의 경찰 드라마 파트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기에 더 많은 형사물, 범죄물, 미스터리물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한 추천작은 L.A. 누아르, 셜록 홈즈 크라임 앤 퍼니시먼트, 리턴 오브 더 오브라 딘입니다. 웹진 메트로 게임 센트럴은 L.A. 누아르는 여전히 현존 최고의 탐정 게임이며 성인 스토리텔링의 가장 야심찬 예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LA 누아르는 굴의 품질과 성우 연기는 최상급으로 평가받지만 오픈월드 측면에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웹진 PC 게이머는 셜록 홈즈 크라임 앤 퍼니시먼트는 군데군데 마감이 엉성하고 일부 나쁜 퍼즐들이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탐정리를 하게 하는 분위기 있는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이 게임도 옳고 그름에 관한 게임이라기보다는 해석과 판단에 관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웹진 게임 스팟은 리턴 오브 더 오그라티는 충격적일 정도로 오리지널한 탐정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평했습니다. 2018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죠. 만약 이렇게 탐정 게임들을 좋아하는데 일본 쪽을 좋아한다면 역전 재판과 단간론파 시리즈가 추천됐습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을 끝내고 어른으로 성장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주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됐고 그게 세상을 보는 관점도 변화시킨 거죠. 그런 느낌을 다시 원하면 탈로스 프린시플이 추천됐습니다. 웹진 게임 인포머는 머리 쓰는 것과 철학을 좋아한다면 탈로스 프린시플은 밤에 영화 보는 것보다도 좋다고 평했었군요. 디스코 엘리시움을 하고 슬픔과 우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더 원한다면 패솔로직2가 추천됐습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은 좌파적이고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프로파간다이며 게임들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게임이 아니라 가서 잔디나 만지라고 추천됐군요. 디스코 엘리시움을 하고 종말론적인 마인드셋으로 사방에서 음모를 느끼게 됐다면 데이어스 엑스가 추천됐습니다. 한편 디스코 엘리시움의 모든 것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았고 세상에 이런 게임이 있나 어안이 벙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퀄리티의 글의 품질과 월드 빌딩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경험을 원한다면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가 추천됐습니다. 근데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까지 하고 났더니 CRPG에 중독됐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 갈 때까지 간 분들을 위해서는 발더스 게이트 1, 2, 아이스윈드 데일, 폴아웃 1, 2,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1, 2가 추천됐습니다. CRPG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